여러분들 GT5 신규 튜너 업데이트로 차량 17대가 추가가 되었죠. 오늘은 간략하게 이 차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쪽부터 한번 타볼게요. 먼저 2차 노란색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바피드 도미네이터 ASP, 이게 아마 머스탱일 거예요. 머스탱이 제일 못생겼을 때. 다음에는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머슬카, 이거는 머스탱이 제일 이쁠 때. 다음 차 이거는 캐런 칼리코 GTF,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? 터뷸런스? 그리고 잠시만요. 오호 와, 여러분들 이 차량 발차력이 진짜 좋아요. 운전할 때 진짜 재밌겠군요. 자 다음에는 포르쉐입니다. 피스터 코멘트 S2. 근데 전면부도 그렇고 후면부도 그렇고 이거 진짜 완전 포르쉐거든요. 라이선스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어요. 다음에는 아니스 GR350 스포츠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를 켜시면은 눈이 이렇게 열리죠. 다시 닫을 수도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어요. 다음에 아니스 유로스, 이 차량이 니산 370Z인가 그거죠? 350Z인가 370Z인가. 그리고 뒷모습이 진짜 특이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차는 아니스 레무스, 왠지 모르게 니산 스카이라인이 떠오르는데 고수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실 거예요. 보시면은 각진 디자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뒷모습도 뭔가 좀 올드하고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딩카 RT3000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. 자 H키를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유일한 오픈카죠, 지금 새롭게 추가된 차 중에서. 그 다음에 렉서스. 와 엠페로 벡터, 앞모습이 진짜 완전 렉서스예요. 렉서스가 나올 줄이야. 이거 마음에 들어요. 다음에는 딩카 제스터 RR, 얘는 수프라죠. 이때 수프라 뒷모습도 수프라랑 비슷하고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두부차 캐런 퓨터 GTX,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팝업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적당히 꾸미면은 진짜 두부차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는 캐런 썰튼 RS 클래식, 얘도 신차예요. 원래 있던 거 아닙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바루 인프레자라고 합니다. 뒤쪽에는 기본적으로 스포일러 달려있고. 그리고 이 차량도 발차력 좋아요. 굉장히 가벼운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포르쉐가 나왔군요. 피스터 그라울러, 전면부는 딱 포르쉐, 그리고 후면부도 포르쉐. 이 차량은 카이맨을 모티브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와 여러분들이 이거 딱 봐도 BMW죠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베르마트 사이퍼고요. 앞에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이거 진짜 딱 BMW예요. M2 내부는 뭐 쏘쏘. 그리고 이 차량은 아우디 오베이 테일게이터 S.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단으로 분류가 돼요. 보시면은 문짝이 4개죠 앞쪽은 영락 없는 아우디, 그리고 뒤쪽도 아우디, 내부는 뭐 그냥 쏘쏘 깔끔합니다. 다음 차는 벌카 워너 HKR, 이 차량도 세단으로 분류가 됩니다. 정말로 특이하죠. 얘가 왜 세단인지 모르겠는데. 제가 뒤쪽에다가 사람 한번 태워볼게요. 될지 모르겠지만 스타트. 오케이. 아이고, 다음에는 캐런 프레비온, 이 차는 뭐죠? 디자인이 상당히 무섭게 생겼네요. 뭔가 사악하게 웃고 있어요. 스포츠카가 아닌 쿠페로 분류가 됩니다. 내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보는 내부예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오늘은 신차 17대를 미리 보았습니다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